2018년 올해는 3월 20일 정당별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11월 6일 본선이 열립니다.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KA보이스가 주도하는 한인 조기 투표는 3월 17일 글랜뷰 시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중간 선거는 정당별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중 지지 정당의 투표 용지를 미리 받아 그 용지에 투표해야 합니다. 조용우 KA보이스 이사장은 조기 투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소수민족의 정치적 응집력을 주류사회에 보여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류 정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류 정치인들이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저희가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재원 이사는 조기 투표가 횟수로 7회, 연수로 5년 됐다며 5년 전 행사에 참여했던 연장자들의 참여가 줄은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KA보이스 유스클럽 등 젊은 층의 참여가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쿡카운티에서 해당 민족 모국어 투표용지 신청은 만 명 이상이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0년 센서스 인구 조사 결과 한글 투표용지 신청자는 9,795명으로 신청 자격 조건이 기각됐습니다. 2015년 조사 결과 거주 한인은 42,290명, 투표 가능 연령대는 34,040명으로 인구는 늘었지만 언어 지원 필요 신청은 9,305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최민호 KA보이스 뉴스클럽 회원은 이에 대해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카운티 커미셔너 17명 중 9명의 동의만 있으면 만 명이 안 돼도 한글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는데 손식 수석 부회장은 워싱턴주 킹카운티를 선례로 들었습니다. 킹카운티는 한인 커뮤니티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커미셔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글 투표 용지 신청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좋아요. Very, very wonderful. Very, very wonderful. 이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낸 한인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 상원 의원 30지구에 출마한 이수재 후보는 한인들의 보딩 파워를 통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아닌 우리 스스로 힘으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프링필드에 내려가면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한인들의 권익이라든지 한인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들 저희들이 다른 그 주류에 있는 정치가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편 이번 조기 투표는 한인회, 체육회, 문화회관, 평통에서 후원합니다. KBS 뉴스 이예빈입니다. 한글 투표 화이팅!